안녕하세요. 타론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타론뉴스에서 매달 업데이트하는 심성수로 보는 그달의 운세죠. 12월 운세 여러분들께 뽑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론뉴스에게 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타론뉴스가 조회수에 비하면 자, 구독률이 좀 낮아요. 자, 그러니까 오신 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 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심성수로 보는 12월의 타로 운세. 자, 먼저 1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자, 심성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조건 저희 타로 뉴스 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심성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12월 운세. 다 나왔죠. 자, 심성수 1번 분들은 12월 초운은 컵나이트가 나왔네요. 자, 컵나이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금전운, 직업운, 그리고 연애운, 자, 그 다음에 건강운, 그 다음에 초반부, 중반부, 자, 후반부 이렇게 해서 제가 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면 여기 컵나이트가 나왔거든요. 컵 들고 기사가 오는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제안이 있는 거죠. 컵 들고 오니까 백마까지 다가오니까 자, 카드가 왠지 남자가 오면서 뭔가 저에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어쨌든 뭔가 컵을 들고 오는 감정적인 잔을 상징한다. 자, 그게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도 이게 잔이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운에 관해서 아마 지출을 할게 있어서 아마 생각을 하는 어떤 금전운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지출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뭔가 지출할 수 있는 운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1번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아마 약간 지출이나 아마 금전의 소모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거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투자 같은 거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이번 달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말하고 사람하고 칼 들고 굉장히 열심히 달리죠. 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열심히 할 것이다. 쭉갈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대로 하면 된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남자가 컵 9개를 들고 있죠. 자, 그러면 뭡니까? 약간 연애적인 면에서 행복한 거는 맞는데 이거는 남자가 멋진 거는 맞는데 약간 술을 좀 좋아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조금 사연이 있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 혹시나 우리 심성수 1번의 구독자분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전 분들 말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면 조금 물음표를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조금 진실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매지션 카드이기 때문에 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매지션 카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건강을 생각할 때 의사 선생님이 기술자거나 뭔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어떤 제안의 카드가 뜨고, 요거를 전반부, 제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전반부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럼 10일까지죠. 중반부에는 뭔가 고생스럽고, 20일까지고, 그 다음에 30일까지로 봤을 때는 다시 해바라기 어떻습니까? 우리 심성수 1번의 구독자분들은 중간에 10일에서 20일 사이만 조금 자중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조금 자중하시고 살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한 달을 살아가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 자, 2번. 자, 2번의 심성수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번에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의 총운은, 자, 엠프러스 카드가 떴어요. 자, 아름다운 여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 연애운에는, 자, 그 안에는 이제 남자들이 다 떴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여자의 별이 떴네요. 자, 그 다음에 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카드가 이렇게 자, 떴습니다. 자, 심성수 2번이죠. 자, 2번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어여쁜 여자입니다. 엠프러거든요. 여왕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가 뭔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이 있고, 우리 여성분들은 좋은 것을 가지게 되거나 사게 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뭔가 엄마의 역할도 약간 대두됩니다. 여왕은 처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엄마의 역할도 약간 대두되는 어떤 심성수가 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조금 어쩌면은 가족을 보호하고 누군가 케어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엠프러스가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저 남에게 조금 베풀어야 되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요거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자, 2번을 가진 심성분수분들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거 봉두 개를 들고 남자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는 거다. 여기를 투자할까? 어떻게 할까? 자, 그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번 달에는 고민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투자를 실행하시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민하자. 그리고 기존 거에 내실을 기하고 투자는 조금 삼가하자. 다음에 하자.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투자를 하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보세요. 여기 칼을 세개 들고 오기는 하고 있는데, 칼두 개는 흘렸고, 이 사람들은 여기 삐져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승자가 되긴 했는데,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드는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좋은 어떤 입지를 점령하였으나,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은 어떤 직업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떠나요. 자, 달빛 아래 남자가 떠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떠냐면, 나를 두고 떠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독자 여성분이, 뭔가 약간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 떠난 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근데 두번 떠난 거는 가쁜다. 자, 그래서 안올 수도 있대. 자, 그래서, 잘 마음을 잘 놔두겨서 좋아하시면, 자, 그분을 잡으세요.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 자, 건강운은 엠프러가 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엠프러의 건강은 심장이에요. 자, 심장을 좀 주의하시고, 거기에다가,
열나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 열은 무슨 열입니까? 자, 불불거리고 열나는 거죠.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고집도, 자, 그런 고집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운으로 봤을 때 고혈압, 그 다음에 심장병, 자, 그런 쪽에 약간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심성수 2번들은 초반에 여성의 영향력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중반부에는 10일에서 20일 사이는 약간 걸림이 있고, 뭔가 오버사이클이죠. 자, 그래서 걸려가지고 뭔가 해결이 안될 수도 있는 게 있고, 자, 그 뒤에 약간 또 지켜보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약간 생각이 있으면서 흘러간 흐름 자체가 지켜보는 어떤 모습에 약간 주 흐름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우는 어쨌든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엄마와 관련이 있고, 베푸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성수 3번. 심성수 3번은 둘, 셋, 심성수 3번. 자, 저도 심성수 3번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임성수 3번의 총우는 자 승리하는 거네요. 자, 승리하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지켜봐야 되는 저스티스 카드가 뜨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엄청 바쁩니다. 일이 많다. 자, 이게 아홉 개죠. 자 연애 면에서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하네요. 둘 이게 지금 아홉 개죠. 뭔가 걱정이 많은 카드네요. 연애 면에서 그다음에 건강면에서는 데스 카드입니다. 죽었어요.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상반기, 중반기엔 선물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명예입니다. 아이고 좋은 카드 막 뽑았어요. 다행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카드가 자, 남자가 6명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승리자, 개선장군을 의미하면서 자, 승리자가 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한다. 좋은 입지를 증명한다. 내가 이긴다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우선은 나오기 때문에 그요 안에가 근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카드가 좋아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심성수 3번들은 승리한다. 내가 이긴다라는 것을 하면 되고 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승리를 자, 같이 나누어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가 승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신중히 앞으로 지켜보면서, 뭔가 결과를 판단하자. 자, 근데 이게 메이저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12월 달에 우리, 요 심성수 3번의 구독자분들은 금전적인 투자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신중히 검토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금전운이 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몹시 바쁘다. 자, 바쁜 거는 육체를 움직여서 저같이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하거나 자, 이렇게 타로를 보는 분들은 엄청 바쁘죠. 자, 바쁘면서 어쨌든 승리를 하는 거니까 자, 좋은 어떤 직업적 운이 됩니다. 자, 직업적으로는 한가하게 놀면 안 됩니다. 바쁘면 좋은 거죠. 자, 연애가 별로예요. 연애에서 아홉 개 카드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카드예요. 뭐 한다고 걱정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뭔가 걱정이 있으면서 이게 여기는 남자분이 걱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원래 웨이트에는 여자분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카드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남성분이 걱정하게 되거나 누군가 연애를 두고 자, 걱정하는 카드다. 자, 그러니까 자,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데스는 뭐냐면 건강에 확인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자, 혹시나 수술도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그 안에 더 숨은 것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건강에 확인하여서 더 숨은 것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전반기와 중반부와 하반대 20, 10, 20, 30으로 되는데 10일까지가 이게 명예거든요. 상승이거든요. 상승 보상이기 때문에 좋은 카드고 거기에 자, 중반부에 뭔가 선물을 받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명예로운 일이 생긴다. 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우리 심성수 3번들 한번 우리가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4번. 자, 심성수 4번들 또 한번 봅시다. 성수 4번. 자, 총은.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직업은. 그 다음에 연애운. 그 다음에 건강운. 자,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자, 카드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자, 총운으로 보면 여자의 퀸 완즈 돼 있죠. 그러면 여성의 어떤 권한, 여성의 의심, 여성의 어떤 여성과 어떤 결부된 이번 주, 이번 달 우리 4번들이 어떤 운이 있는 거예요. 심성수 4번 분들이. 그래서 여성의 권한과 입지와 그리고 여성의 어떤 따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일과 관계되면서 뭔가 그것도 어쨌든 퀸이잖아요. 좋은 자리를 점령하게 된다. 자, 그런 어떤 입지를 자리가 잡히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잡힌다. 그다음에 여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런 어떤 운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자, 금전운으로 보면 나이트 펜타클이죠. 자, 말과 기사가 가야 되는데 돈을 들고 이게 지금 앉아 있잖아요. 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떻다? 돈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돈이 쉬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정지돼서 조금 더 기다려야 이 돈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돈 이번 달에는 안 나오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출장을 가거나 어디 조금 예전에 갔던 곳을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 컵을 예쁘게 쌓아놓고 갔다가는 그냥 못 가요. 자, 그만두게 되면 컵을 이렇게 예쁘게 쌓아놓고 갈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한 번만에 그만둘 수는 없고 우리 구독자분이 혹시나 4번 구독 심성수 4번 구독자분들이 뭔가 마음이 조금 그렇거든. 조금 있다가 있잖아요.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냥 한 번에는 못 그만둔다. 두 번째는 어디 출장을 가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연애운이죠. 연애운에 더 엠프러가 떴기 때문에 자, 이분은 고집이 있으면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은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남성분의 연애운을 상징하면서 남성분이 고집부리기 때문에 잘 비율을 잘 맞추어주게 되면 왕 대접을 잘 해주게 되면 좋은 어떤 뭔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왕 대접을 잘 해주자. 자, 그리고 비율을 잘 맞춰주자 하는 연애운이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컵이 이렇게 많으니까 뭡니까? 술 조심하자. 술. 자, 술좀 조심하자. 이번 달에 우리 요 4번 구독자분들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연말이니까 막술막 드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도 술좀 조심하자.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프로텍션이거든요. 프로텍션이거든요. 그럼 이게 보호카드고, 메시지 카드고, 마음이 계속 변하는 어떤 닭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초순애가 오히려 10일까지가 굉장히 좋은 거고, 영업을 좀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중간애가 메시지가 오는 거고, 뒤에가 한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방향성이 뭐가 잘안 잡힌다. 그거 보면 되고, 아마 결론은 1월 달 넘어가서 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자, 10일까지가 좋고, 중간애가 메시지가 오는 거고, 뒤에가 약간 마음의 변화가 많이 보인다. 자, 그런 4번의 운세입니다. 자, 그리고 총운은 어쨌든 자,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지위와 그리고 내가 권한을 가진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어떤 것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이죠. 자, 5번. 자, 5번. 김성수 5번들은 자, 마음의 변화에 해바라기가 떴고 뒤에는 요 마녀카드 떴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킹컵이기 때문에 자, 남자가 컵을 들고 물 위에 있죠. 자, 그래서 컵을 두개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왕의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치가 된다. 그 우위를 점령한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혹시나, 우리, 이거를 보고 계신 우리 수험생들은 두 가지 다 합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상징적인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번 달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좋다. 자, 그런데, 이분은, 외기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표현을 언어로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할수 있다. 우위를 점령할 수 있다. 합격한다. 두 가지 다 된다라는 의미를 지닌 카드가 총운으로 뜯고, 자, 거기에, 보면, 자, 금전운을 상징하는 것에 10개의 칼이 뜯거든요. 자, 나쁘든 좋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금전적인 면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완전한 어떤 결론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드는 카드가 10개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보면 여자들끼리 막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물이 나면서 아마 보너스를 받거나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좋다. 자, 혹시나 직업적으로 입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든지 취업, 입사, 이런 거, 자, 바라시는 분들,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사되거나, 어떤, 된다. 자, 그래서,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그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엠프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연애운에서 그녀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녀는 여왕입니다. 자, 여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왕 대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여왕이니까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이긴 하나 약간은 돈이 들어가면서 유지비가 드는 어떤 여자를 상징하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좋은 것을 사게 되지 않을까요? 자, 사게 되거나 선물을 받게 되거나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이게 이 카드가 혹시나 우리 5번 구독자분들 중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약간 석연찮다, 어디가 깨끗하지 못하다,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때요 카드가 뜨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건강운에서 뭔가 석연찮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할 때는 조금 확인해 보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10일과 20일과 30일을 상징하는데, 10일까지는 뭔가 마음이 안 잡히고 갈팡질팡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그다음에 중반부는 굉장히 좋아요. 블라스미니까 태양이 떴죠. 자, 그리고 이 뒤에가 왓치 돼 있죠. 이게 마녀입니다. 약간의 속임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은 자신이 여수짓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우짓 시절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초반부에는 약간 나침반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중반부에는 태양이 뜬 거, 하반부에는 어떤 마녀 카드, 약간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여자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6번. 자, 심성수 6번 카드. 심성수 6번들은 굉장히 좋은 카드를 제가 많이 뽑았습니다. 자, 심성수 6번들은 저지먼트 카드가 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재회나 부활이나, 자, 우리 상담을 제가 진행해보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래서 저지먼트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럼 저지먼트 카드는 재회, 부활, 회생, 다시 만남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자, 그리고 재혼한다까지 해서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나팔이 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법률적인 결론 온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법률적인 결론 온다. 자, 아마 근데 이거는 거의 승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건 또 메이저 카드예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운을 의미한다. 우리 메이저 마이너 있죠. 그랬을 때 메이저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회, 부활, 다시 만남, 그 다음에 승소에 관한 나팔, 자, 이런 거다 해당된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에이스 컵은 뭡니까? 총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 컵이 싹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이 있는 거죠.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근데 잔일 뿐이지 돈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6번들은 흥미만 느끼지 거기에 투자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에이스 컵은 새로운 시초를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끌림을 가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태양의 신이 이 아이를 응원해 주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자, 태양신이 응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밝다. 자, 이게 합격입니다. 이게 승진입니다. 이게 좋은 결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번 어떤 심성수 구독자분들 직업운에서 아주 좋은 결과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면 학생들은 이게 또 좋은 결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매지션 카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연애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언변이 대단한 분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자, 갑작스럽게 어떤 연애에 대한 사건, 그런 사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법이죠. 자, 그러면 마법적으로 다시 만난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일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일에, 연애적인 일에 대해서 자, 한번 기대하고 이번 달 생각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 안 나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아까 똑같은 카드 뽑았어요. 자, 6번 카드는 초반부에 어떤 행운이 있는 거고, 중반부에 소식이 오는 거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다. 마음이 약간 변하면서 방향성이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초반부에 제일 좋은 거고, 중간에 메시지 오는 거고, 하반부에 조금 내년에 넘어가는 기운이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풍향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는 말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저지먼트거든요. 자, 그러면 기다리던 소식, 법률적인 소식, 그런 소식들 온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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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한번 볼게요. 우리 7번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이게 킹컵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왕이 컵두 개를 들고 앉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썩 좋지 않아서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킹컵은 원래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교력도 있고 감정 조절도 잘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좋은데 여기는 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잘 융화시켜서 가면 좋은 어떤 한 달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퀸 오브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이 돈을 들고 있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약간 투자 면에서 이거를 투자할까? 집을 사볼까? 아니면은 다른 데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을 어떤 드는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는 투자를 하기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의 어떤 키워드가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를 팔아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보다는 지금 가진 게더 낫다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성이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성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나 아마 그런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컵세 개에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것도 두 개는 서 있는데 세 개는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감정을 다친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7번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조금 주의하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연애 면에서는 이동수, 변동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 남자의 주도하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동해 간다, 여행 간다, 아니면 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남자의 어떤 주도하에서 변화가 오는 연애운의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건강운에서는 이 카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조금 찜찜하다 생각하시는 어떤 우리 7번 심성수 구독자분들께서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잘 따져보고 검사를 열심히 해서 검사를 잘 따져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찜찜한 것은 확인하여서
깨끗하게 하자라는 어떤 건강운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요 카드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마음이 안 잡히는 건데, 한 10일에서 20일 사이가 영광의 카드가 뜨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첫 10일까지가 조금 안 좋아서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후반부에 잘될 거니까 힘을 내서 한 달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킹 오브 컵이니까 외교력이 있다. 자, 그리고, 잘 조율하자.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자라는 어떤, 한달 운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8번. 자, 심성수 8번의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남자가 칼 사이에 있죠. 자, 그래서 약간 걱정이 많고, 이번 달에는 약간 염려가, 많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약간은, 잠을 못 자거나, 자, 그런 카드가 뜨는데, 남성분이 굉장히 걱정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근데 걱정을, 이게 칼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진 않으니까 칼 사이를 잘 빠져나오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걱정의 부피를 줄여서,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약간 두려움 같은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요게, 아홉 개, 요게 보면, 아홉 개죠. 아홉 개의 어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떻다? 자, 일이 많으면서 뭔가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금전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막대기 하나를 얘가 들고 지금 우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겠다는 우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투자 면이나 여타 면에서 내가 가진 생각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어떤 에너지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자. 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금전은 괜찮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장운에서는 체리어트 카드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 그리고 약간 출장을 가거나, 자, 그리고 약간 승진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 약간 내부 변동, 그리고 직장 내에서 타지를 가게 되거나, 이동을 하거나, 자, 그런 카드가 직장운에 썼어요. 자, 이 카드는 메이저죠. 그래서 직장적인 면에서, 직장운에서 조금 중요한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 보면, 킹 펜타클이고, 남자가 돈을 쌓고 있죠. 자, 그래서 그분이 능력자입니다. 자, 그분이 돈이 있으시고, 그분이 능력자거든. 자, 그러니까, 자,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 근데 능력자니까, 그분 대우를 해줘야 되죠. 어쨌든 능력이 있으신 남성과 연애운이 있다. 이번 달에.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킹 펜타클이기 때문에 자, 하자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을 가지고 있지 쓸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저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예면에서의.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이게 뭔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어떤 소식이 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가 없는 카드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카드가 지금 잠못 자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걱정하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건강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우울한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8번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초반부에 뭔가 묶여있는 듯 보이죠? 그러면 그게 묶인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고, 거기에 중간에는 해바라기가 떴고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여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마녀 카드죠. 자, 그러니까 여성에 관해서는 자, 뒤로 갈수록 20일에서 30일로 갈수록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성수 9번이죠. 9번. 자꾸 6번 같이 보이네요. 심성수 9번. 심성수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제가 저거 킹을 뽑네요. 이거는 소도를 많이 뽑아요, 제가. 매지션 카드 맞죠? 자, 그래서 킹컵을 이상하게 많이 뽑네요. 연말에 술을 막 드시려는 모양이구만. 9번인데도. 뒤로는 무거운 짐이 나왔죠. 자, 9번 우리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의 초운으로 보게 되면, 자, 킹 오브 컵이 떴기 때문에 어떻다 두 가지를 잘다할수 있다. 자, 그리고 감정을 조절을 잘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조절을 잘 하면서 주관력을 발휘하여서 열심히 살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왕은 감정적인 왕이죠. 자, 그래서 감정적인 왕이란 말은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정히 다가가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자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자이 컵은 또 물이기 때문에 연말이라서 약간 술적인 것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왕들을 많이 뽑았어요. 자 그래서 우위를 점령한다 왕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감정의 왕은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상하게 잘 다가가는 왕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썩안 좋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완전한 성과물을 바라신다면 어쩌면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썩 좋지는 않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행맨 카드가 떴기 때문에 못 나온다. 계속 해야 된다.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어떤 직업운이 떴어요. 자, 그래서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그 운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뭔가 지금 그때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는 어떤 운이다. 직업적인 변화는 없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히어로 펀드가 떴기 때문에 약간 가정적인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연애운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인사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사를 시키게 되면 굉장히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카드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약간 집안이 좋은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윗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게 되는 좋은 어떤 긍정적인 카드다. 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염려가 없어요. 매지션 카드는 건강의 전문가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능력 있는 분을 의미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크게 염려가 없는 어떤 건강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전반기 운은 연함으로서 상당히 좋고, 중간에 돈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말이 갔을 때 뭔가 몸에 대한 약간 피곤함이 있는 카드다. 책임의식에 따라서.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9번들은 왕의 카드이기 때문에, 자, 우위를 점령하면서 왕이 되는 카드죠. 자, 그런데 거기에 감정적으로 잘 사람들한테 다가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1번에서 9번까지 심성수 여러분들께 심성수로 보는 12월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자 이제는 완전히 연말로 왔죠. 12월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연말 마감 잘 하시고, 자 새해에 다시 심성수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